참 신기한데 그냥 이렇게 생 재료들을 아까 생 재료였잖아 이거를 찌면 아 그냥 이대로 찌면 왠지 비릴 것 같았는데 와 잡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. 흑돼지 편백찜. 일단 제가 편백찜을 안 먹어봐가지고 궁금했고 그 다음에 흑돼 보통 이게 소고기찜이나 그런 걸로 하는데 흑돼지찜이라 그게 더 뭔가 좀 신선했고 아 요런 거야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어? 렛츠고. 소스가 일단 세 종류가 있습니다. 간장, 그 다음에 칠리, 그 다음에 땅콩, 그 다음에 여기 와사비도 있고 와사비랑 그 다음에 다진 마늘과 다진 고추 이것도 그냥 취향에 맞게 여기 섞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. 여기 물이 끓고 있는데 이 물 안에 보니까 아 여기에다가 이제 찌는 거구나. 여기 뭐 무슨 잎사귀도 띄워져 있고 뭐 저 이게 편백나무일 거야 아마. 나무도 안에서 이렇게 띄워져 있고 물 좀 더 팔팔 뜨면 네. 그때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아 이걸 이 위로 올리는 거예요? 네. 오 이게 아 이거 흑돼지예요? 네 흑돼지요. 드릴게요. 첫 번째 칸은 야채 칸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번 제주산 흑돼지 목살로 준비해드렸고요. 가리비 생합 전복을 현재 지금 살아있는 선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. 그리고 새우는 블랙타이거 새우고요. 이 상태로 11분 정도 쥐도록 할게요. 네. 시간 다 되면은 저희가 와서 고기 이감 좀 확인하고요. 아, 용반으로 다시 내려드릴 거예요. 네. 용반 좀 키우도록 할게요. 네. 찜으로 시켜면 아 이게 찜이에요. 네, 이게 세트야. 1인분에 이게 1인분에 28,000원인데 2인분을 시킨 거죠. 2인분이면 이제 56,000원. 아 이게 편백 나무 향이네. 야 잠깐만 이거 그 왜 그 온천 할 때 그 히노키탕인가? 그 온천에서 나는 그 나무 향이 나는데. 아 저 이런 나무 향 되게 좋아합니다. 편백 나무 찜. 아 어느 순간부터 이 편백 나무 찜이라는 이 요리가 되게 핫했던 것 같아. 그죠? 그렇지. 차돌박이 편백찜. 들어봤어. 차돌박이 편백찜 있고, 여기는 이제 흑돼지 편백찜이고, 또 무슨 편백찜 있지? 전 편백찜 처음 먹어봅니다. 어우야, 됐다. 이게 나무 향이 되게 진하네요. 아, 네. 편백나무 어때? 내려드릴게요. 네. 여기 먼저 드셔보도 되고요. 정리 좀 해드릴게요. 네.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아 이거 그냥 여기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네. 먹으면 되네. 저는 개인적으로 깨소스가 제일 좋고요. 자 여러분들 여기 흑돼지. 고기 진짜 연하다. 여기 흑돼지고요. 여기다가 이제 숙주나물 다 올리는 거지. 숙주나물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거야. 여기는 땅콩 소스. 약간 샤브샤브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이 편백 나무 향이 굉장히 좋아요. 샤브샤브랑 조금 비슷한데. 관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관자가 아니라 이게 조개죠, 조개. 이거는 와사비를 딱 해가지고 소스 찍어서. 야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청경채랑 이거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. 근데 소스가 간장 소스, 땅콩 소스, 칠리 소스 뭐 다 괜찮은데? 11분을 쪘는데 이거 이렇게 부드러워진다고? 야채든 편백찜이든 굉장히 부드럽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요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스인 것 같아요. 이게 소스가 맛있어야 이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. 이거 그냥 청양고추장 한번 넣어서 칠리소스랑
아, 근데 고기 진짜 부드럽다. 그리고 음식에는 그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음식들은 말 그대로 찐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음식들 본연의 맛이 되게 잘 뭐라 해야 할까, 보존이 되어 있는, 아, 이런 전복입니다. 제가 봤을 때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음식 그 본연의 맛과 그 다음에 이 편백나무 향, 이 은은한 이런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야채들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고구마인데 이거 찐 고구마, 찐 가진데. 찐 당근. 이게 야채들을 쪄놓으니까 음식이 대체적으로 다 부드럽습니다. 되게 부드러워요. 아, 이건 약간 좀 건강식 그런 느낌인데? 맛있냐고요? 맛있어요. 참 신기한데, 그냥 이렇게 생 재료들을, 아까 생 재료였잖아. 이거를 찌면, 아, 그냥 이대로 찌면 왠지 비릴 것 같았는데, 와, 잡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. 야, 이게 너무 신기하다. 편백나무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 건가? 뭐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 해산물이라든지 왠지 그냥 찌기만 했을 때 잡냄새 날 것 같잖아요. 잡냄새가 전혀 안 나요. 그냥 그, 이 해산물이든 이 고기든 그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습니다. 신기하네요. 아, 좀 비릴만도 한데요. 특히 전복 저런 거는. 약간 좀 신기한 게 그냥 식재료들이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쪄진 건데 왜 맛있지? 나 그게 너무 신기하네. 그냥 식재료에, 식재료에 아무 조미료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쪄진 거잖아. 그냥 이 재료 본연의 맛인 것 뿐인데 그냥 간장이랑 이거 찍었는데 그냥 맛있어. 왜 그러지? 아, 희한하네. 그냥 이렇게 딱, 어우. 이번엔 땅콩 소스. 아, 씨. 편백나무 향이 숙주에 배어있어. 아, 그 맛이 너무 좋아. 나 처음에는 그냥 갸우뚱하면서 먹었거든요. 내가 그냥 식재료 찐 게 무슨 맛일까 하고 먹었는데, 아, 이거 조화가 좋네. 응? 아, 라면 한 개 갈까? 아, 아쉬운데. 라면 가자. 여기 이 찜기에 이제 그 이걸 찌면서 육수가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. 이 육수에다가 라면을 끓이나 봐. 이 육수에다가 바로 끓이는 거예요? 네. 이 육수에는 뭐 넣은 거예요? 월계수육이랑요. 네. 편백나무 튜브. 아, 월계수육이랑, 네. 그 다음에 편백나무 튜브. 네. 그 다음에 이거 찌면서 떨어진 육수들. 네. 아, 물에서 편백나무 향이 확 나네. 아, 그럼 이건 나무 육수인 거예요? 나무 육수인데? 아, 여기 라면 끓이면 무슨 맛이지? 아, 이거는 먹고 가야지. 아, 그 나무 향이 있어. 나무 향이 있어. 아, 이 라면 가격이요. 11,000원. 11,000원. 아, 흑돼지 들어가 있고, 딱 새우 두 마리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전복 두 마리 딱 들어가가지고. 11,000원. 괜찮지 않아? 흑돼지. 흑돼지 전복 편백 라면. 흑돼지 전복 편백 라면. 흑전편. 감사합니다. 이거 한 개 딱 먹어주니까 정리가 되네. 솔직히 방금 다 뭐 단백질이랑 야채랑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잖아요. 라면 한 개 딱 들어가 주니까 이게 정리가 됩니다.
아 여기 예. 이름이 돈복편백이라는 곳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맛이었다 해야 되나? 저런 맛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심심하면서 이게 또 소스가 그것도 찍어 먹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식재료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 먹는 재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 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이제 편백찜을 2인분을 시켰어요. 정말 일단 편백찜이 그 방금 내가 먹은 거 그거 여기 밝은 데서 얘기를 대슐랭은 얘기를 하고 가죠. 편백찜은 일단 1인분에 28,000원 그래서 2인분 해가지고 56,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라면 전복 라면 그거 해가지고 이제 11,000원 해가지고 총 67,000원 나왔는데 가격이 살짝 좀 센 것 같긴 한데 근데 맛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. 전체적으로 좋았고 이 서로 이렇게 섞어서 먹는 그 재미가 되게 신기했어. 그리고 건강 챙기시는 분들 찜기로 저렇게 음식을 찌면 또 이렇게 영양 파괴가 제일 적게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먹어봐도 되고 전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. 저도 뭐 이런 건강식 좋아하고 막 그렇게 짜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 대슐랭 점수는요 8.3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